여기 소가 있네. 이거 진짜 소 박으면 이제 죽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자연에 이렇게 소가 그냥 풀을 뜯고 있어요. 와, 지금 카라타 가는 도중입니다. 카라타에서는 우선 물이 좀 많이 빠지는 경우에는 머스크랩을 잡을 수 있고, 물이 많이 안 빠지면은 이제 호주에서 유명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바라문디라는 물고기인데 또 사이즈가 엄청 크거든요. 그것도 한번 낚시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네, 해남님 채널도 많이 많이 놀러가 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여기 트럭 아래쪽에 반짝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 반짝이는 것들이 멀리서 보면 물이 고여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영상으로 잘 보세요. 점점 가까이 가면 그 물같이 생긴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없어진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예전에 이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았다고 이제 생각하고 그쪽 방향으로 쭉 갔는데 물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인데, 신기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와, 이게 여기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멀리서 보고 있다가 저기 물 있네? 왜 물이 고여있지? 하는데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6시간을 운전을 해서 현재 카라타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카리진이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덥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온몸에 사우나 온 것처럼 땀이 흐를 정도입니다. 지금 식사를 하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 맹그로브 크랩이라고 하는 그 친구를 있는 포인트에 가서 한번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나왔으면 좋겠고, 이왕 하는 거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먹을 거를 먹으러 갈 겁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카라타도 식후경. 자, 여러분, 지금 머드크랩 잡으려고 왔는데, 와, 여기 보면은 그린 머드크랩, 브라운 머드크랩이 있는데, 오, 이거 잡아야죠. 이게 클 것 같은데. 오, 야, 파리 있다. 지금 물이. 저기 돌아다니시네요, 누가. 지금 현재 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질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맹그로브 크랩에 잡으려면, 이곳을 들어가서 잡으면 큰 녀석을 한 마리 데리고 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You can. Do it! Do it! 자, 저희는 점점 캥그로브 나무들이 많은 곳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곳에 캥그로도 많이 드나드는 곳이고, 점점 진흙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오, 이런데 물이 있네요, 중간중간에.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돌아보던 중에 머드크랩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개를 한 마리 찾았거든요. 오,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보셨어요? 지금 탐사하는 곳은 실제로 맹그로브 크랩이 살아갈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의 환경을 지니고 있고요. 바다랑 근접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맹그로브 크랩이 아닌 친구도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일 대만 친구랑 같이 우리 해남님이랑 굉장히 좋은 포인트로 새벽에 5시에 이동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탐사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숙소에 가서 쉬려고 합니다. 정말 큰 친구를 잡아서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어떤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개 종류가 있긴 있습니다. 와, 싸납네. 보이시죠? 자, 애들이 있어요. 정말 싸납습니다. 여기 있는데, 야! 실제로 회로집게 같은 게 있으면은 잡기가 굉장히 수월할 것 같고. 오, 재밌네요, 벌써부터. 자, 여러분, 지금 맛배기로 지금 가봤는데, 지금 맹그로브 크랩으로 추정되는 친구들이 좀 작지만 나오고 있고, 내일 진짜 더 깊숙하고 큰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갈 예정입니다. 와, 이거 다 코카투예요? 하얀 색깔. 풀세트는 보이는데.
앵무새 같아요. 네. 와, 하얀 게 다 앵무새.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큰 거 잡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종무하러 가나 보다 애들. 지금은 새벽 4시 반입니다. 약속 시간은 5시 반인데 지금 급하게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4시 반입니다. 5시 반까지 아마 모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가 최대 간조여가지고 맹그로브 잡기에는 최적의 시간이거든요. TV 또는 다큐에서만 보던 맹그로브 프랩을 하하 잡으러 갑니다.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같이 할 친구가 왔습니다. 굿모닝. 자, 이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 있는 분은 이제 쉐디라에서 여기서 3년 정도 지내셔서 이제 머드크랩을 잡고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해남님이랑 셋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 굴이 많네요. 아, 이게 굴이구나. 종자태 좀 작은 굴입니다. 이거 뭐지? 엄청 큰데? 군부인데 가시가 나 있네. 와, 이거 뭐야?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만두개처럼 생겼는데 엄청 커요. 헤이. 아, 야간이라 자고 있었구나. 와, 처음부터 갯벌에 엄청 빠져가지고 벗으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와, 이거 왜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니? 우리나라 망둥어인데 뱀장어처럼 길게 생겼어요. 우선은 확실히 생태 자체도 환경 자체도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와, 라이트를 끈 상태로 여기 앞에 있는 쉐디만 거의 20분째 쭉 따라가고 있는데 도시에서 멀지 않은 그런 섬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옆에는 해남님이 가고 있는데 불 끄고 이렇게 가는데 너무 멋있지 않나요? 오늘은 야생에 있네 맹그로브 크랩을 잡아서 먹어볼 건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 30여분을 진짜 걸었습니다. 끝이 없어요. 이게 왕복으로만 1시간 반이라고 하고 여기 도시 사람들은 여기 지금 시간대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자주 이렇게 잡아먹으러 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인지 큰 놈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좋은 예감. 이게 버드크랩 새끼거든요, 여러분. 있는데 얘네는 너무 작아요. 오, 빠진다. 와, 엄청 사납다. 오, 와, 이거 머드크랩 새끼입니다, 여러분. 되게 브라운 머드크랩 종류거든요. 와. 오. 힘이 작은데. 네. 장난 아니네. 집게가 엄청 크다. 자, 여러분 좀 아쉬우시겠지만 지금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큰 친구를 발견 못해서인데 와, 너무 힘듭니다. 지금 3시간 동안 걸어다녔는데 숲에서 잡을 줄 알았는데 숲을 안 가시더라고요. 애기 뭐하는 캐릭인지 귀여워. 애가 너무 공격지. 그쵸? 와, 진짜 사납다. 브라운이네요, 등갑이.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대략 한 3시간 정도 새벽부터 이렇게 했는데 맹그로브 크랩이 지금 한 마리도 안 보였습니다. 우선은 저는 숲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우선 숲은 들어가지 않았고 현재 브리딩 시즌이어서 좀 보기 힘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추가적으로 숲도 가서 좀 재정비한 후에 한번 좀 더 찾아볼까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나왔습니다. 와, 더워지고 있어요. 다시 도전을 해보고 그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뭐 작은 머드크랩들 봤다고 생각하고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호주편이 지금 생각 짧은 시간 내에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좀 그래요. 그래도 뭐 이번 말고도 뭐 더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또 오겠습니다. 우선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맹그로브 숲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현지인분들은 실제로 여기서 맹그로브 크랩을 잡는 포인트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맹그로브 크랩이 이런 나무 틈이나 이런 진흙에 구멍을 파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진짜 만나보기 힘드네요. 인터넷에 이곳저곳 검색을 많이 해봐도 잡는 거를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실제로도 잡기가 그렇게 쉬운 간단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파리들은 진짜 실제로 흡혈하는 그 샌드플라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조금 고통도 수반하면서 해야 되네. 아, 근데 이런 데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구멍이 크다. 지금 굉장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데 구멍이 굉장히 많거든요. 땅을 적당하고 구멍이 큰 게 있으면 한번 파봐야겠습니다. 구멍이 커야 큰 친구가 있고, 지금 여기 호주에는 두 가지의 맹그로브 크랩이 살고 있어요. 브라운과 그린. 근데 브라운은 금지치장이 15cm이고 각장이, 그린은 13cm입니다 그래서 좀 큰 걸 잡았다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빨간색들 이것들이 다 지금 개네요 보니까. 엄청 많아요 거기서. 무슨 개지? 근처만 봐도. 아, 농개 종류인가? 어, 저 친구를 잡아보겠다. 자, 지금 여기에 잘 자란 구멍들이 굉장히 많은데 농개가 있습니다. 한번 잡아볼게요. 오, 파는 게 너무 힘든데? 어.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 네. 근데 얘가 안 나오려고. 아, 진짜요? 잠깐만요. 이거 한 마리만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땀이 비 오듯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꺼냈습니다. 여기 한 마리 꺼냈어요. 색깔이 너무 이뻐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와. 와. 저는 그 대망을 꺼내보겠습니다. 가시죠, 같이. 야, 자, 놀라지 마세요. 짜란! 우와! 우선은 호주에 사는 농발 개 종류인데 집게가 상당히 큽니다. 집게가 굉장히 크고 수컷인 것 같습니다. 농개는 암컷은 집게가 좀 작거든요. 이게 바로 호주에 사는 농개입니다. 지금 맹그로브 크랩을 잡다가 있어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와, 이게 구멍 왜 이렇게 커요? 뭐야 이거? 와, 자, 농개는 보내주시겠습니다. 제가 네, 옳지. 정말 이쁜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재생 맹그로브 크랩으로 보이는 굴이 있습니다. 땅 파는 종류는 보통 개인데 물고기 이렇게 팔 수는 없고 크랩이 크기 때문에 여기 구멍이 큰 거겠죠. 여기도 구멍이 하나 큰 게 있어요, 바로. 여기 엄청 많아요. 아, 구멍이 많은 거예요? 여기 엄청 커요. 와, 맞네. 이거 맹그로브 크랩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개가 들어가기 좋게 되어 있고, 여러분 좀 힘들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해볼게요. 이거 제 생각에 여기랑 여기 연결이 있는 거 같아요. 와, 이거는 힘들겠다. 너무 나무 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손이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맹그로브 크랩 정말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은 있으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긴 막대기, 쇠 막대기 긴 거 있잖아요. 그걸로 구멍을 한번 찔러보고 물거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은 그곳을 집중해서 파면은 한 마리 정도는 잡을 체력이 되긴 합니다. 다만 현재 그런 장비가 없고 이 맹그로브 뿌리가 상당히 많이 얼키설키되어 있어서 땅을 팔 때 뿌리가 계속 걸려요. 오, 저기 크랩 다리. 오, 여기 크랩 다리. 와. 크랩 껍데기. 아, 진짜 서식지네. 야, 니퍼 엄청 커. 와, 뭐야 이거? 주먹 맞아. 와, 하나 먹으면 배부르겠다. 이거 보니까 잡고 싶네. 탈피 구멍 앞에 있어. 탈피 껍질일 수도 있어요. 우선 확인은 했습니다만 지금 땀을 엄청나게 많이 흘리고 있는 상황이라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구멍이 진짜 많네. 오, 뭐야 이 구멍 다리 빠졌어요. 와, 다리 다 들어가 버려. 이 구멍이 엄청 깊거든요. 지금 통로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안에가 손 한번 착착 넣어볼게요. 오, 또 빠졌어. 와, 맹그로브 뿌리가 지금 다 만져지고 안에가 굉장히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와, 쉽지 않다 맹그로브. 자, 여러분들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새벽 4시부터 지금 오전 10시입니다 거의 대략 6시간 정도 최후의 시간까지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카라타의 일정이 버드크랩의 사체 집게를 본 걸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여기 환경이라든지 버드크랩이 뭐 작았을 때 크기 등등 관찰을 하였고 나름대로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탈수 직전이에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 스스로의 그걸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지만 앞에 여정이 많이 남은 관계로 건강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맹그로브 크랩은 이런 맹그로브 나무들이 가득 차고 바다 인근 뻘에서 살아가는 머드크랩을 잡아보려 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아 들어와서는 그거. 네, 그걸로 만족하고 저희 찍게 봤잖아요. 네. 와, 역대급이다. 이건 스파르타 맞습니다. 일정은 아직 일주일 넘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와, 이거는 저도 호주에서 진짜 만원 할 뻔 했지만 이거 하면 진짜 스파르타 맞네요. 농담 아니고 죽을 뻔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들죠. 살짝 저 일사병진 비슷하게 온 것 같습니다. 우와, 여기 온도가 40도예요, 여러분. 정보로 대단합니다. 100만 유튜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저희는 이제 카라타에서 엑스마우스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이제 바다거북이가 태어나는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도마뱀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엑스마우스에서는 이틀 정도 있을 예정인데 우선은 수산시장이 있으면 그래도 머드크랩 맛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머드크랩이 있는 수산시장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이 가득 찼네요. 나중에 오면 진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노하우 경험 많이 쌓은 것 같고 노하우가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서 장비를 나중에 챙겨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 오, 머드크랩, 머드크랩. 잠깐만요. 아, 도망간다. 아, 머드크랩.